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우이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1 가주어예요. 이것은 surprising이에요. 놀라워. 2 진주어죠. 뒤에 동사원형. 자, 발견하는 게 놀라워. 자, how many 의문사예요. 자,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 나라들이 주장하는지. 자, 의문사 전혀 의문사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어가 된 거죠. 목적어라기보다는 surprising. 진주어라고 해도 다 상관없겠네요. 여튼 명사 절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that 얘들이 주장하는 것은 between A and B죠. 76에서 100%의 of their urban and rural population이. 자, 그러면은 urban은 도시, 자, 그리고 rural은 시골, 그래서 population은 인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자, 사람들이, 실제 주어는 사람들이요. 자, 이렇게 퍼센티지나 부분무수로 나타날 때 맨 마지막 단어. 자, have,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절한, 자, 물의 공급을. 자, when, 언제, 디테일 되어진 과거분사죠. 자, 세분화해서, 세분화 되어진 연구. 자, 세분화 되어진. 아, 망했다. 자, 영국인데, 자, 그 다음 또 묶여요. 자, from these same countries. 자, 이랑 같은 나라. 이랑 같은 나라란 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의 자, 영국들이, 자, suggest. 자, 주어는 영국들을 또 다시 들어갔죠. 복수. 자, 복수동사. 제안하기를, 자, much 비교구 강조구조로 썼죠. 자, much even steeper a lot. 자, 훨씬 더 낮은 퍼센테지인 것을 보여주는 거에도 불구하고 뜻이에요. 자, when은 때라고 해석하지만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세문화되어진 연구인데 같은 나라의 연구를 보니까 제안해주기를 훨씬 더 낮은 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피셜은 공식적인 통계. 자, 공식적인 통계가 자, for India까지 인디아에서 이 통계들은 또 복수주어죠. 복수동사 제안해주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87%의 이츠가 말하는 것은 아까 인디아였죠. 그래서 인도. 자, 87%의 인도의 자, 도시와 그리고 인도의 시골의 사람들은 자, had, 가진다고. 자, educate는 적절한. 자, 저걸 못 알아들어요, 이거. 자, 적절한 provision을 공급이죠.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프로비전 공급. 자, 공급을 가진다고. 공급은 아니고 공급이에요. 자, for safe water, 물을 위한 안전한 물을 위한. 자, 언제? 1910년에. 자, while 그래서는 while은 반면. 자, 방면 아니고 반면. 자, 여기서 those가 말하는 건 앞에 보면 statistics예요. 그래서는 통계. 통계들인데, 자, for Pakistan. 자, 파키스탄의 통계는, 자, suggest에서 주어는 those, 그러한 통계들이 주어, 복수, 복수동사예요. 제안하는데, 자, coverage는 원래 다루다 뜻이죠. 그러면은, coverage는, 뭐랄까요? 의역하면, 보급률. 자, 보급률은, of some은 여기서 뭐냐면,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자, of 대략 80%의 for both A and B 썼죠. 그래서 시골과 and 도시 지역 둘 다가 자, 대략 80%가 된다고 보고해요. 파키스탄이. 참, 말도 안 되죠. 자, 부룬디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가나들은 자, 주어 1번, 주어 2번, and 마지막 주어 3번 복수 주어죠. 자, are 복수 동사. are among the number of African countries. 자, 사이인데 자,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에 하나야. 자, 그다음 클레이밍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이 나라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 자, 현재 분사 능동으로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기를 자, more than 90% 이상의 그들의 현 도시와 시골의 인구들이 had access 가진다고 접근 을 가진다고.
자, 투 어디에? 자, 세이프 워터. 안전한 물에. 자, on the same date. 아, on this same date. This same date는 뭐 같은 날이란 말은 뭐 여기서 recently 뭐 최근에 these days 이런 뜻이에요. These days 뭐 이런 뜻으로 뭐 현재에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좀 these days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same date가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91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991년에 같은 날짜에 발표했을 때 이렇게 부풀렸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자, 심지어 superficial 뭐 피상적인이죠. 표면적인. 표면적이란 말은 겉으로 examination 검사. 자, 표면적인 검사도 of condition 자 상태. 자, 어디에 in low income 그러면은 낮은 수입. 자, 낮은 수입의 urban settlement 도시 거주 지역. 자, 도시 거주 지역의 뭐 표면적인 검사도. 저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in rural settlement도 시골 거주 지역. 시골 거주 지역에 in this countries 이러한 풀려서 말한 나라들의 자 이러한 결과들은 자 suggest 그러면은 제시 자 제시해 주는데 제시는 누구예요? 제시해 주는데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이러한 figure, figure는 많은 뜻이 있죠. 그래서 figure는 숫자 이러한 숫자 순자 number죠 숫자. 숫자들도 자 inflated 되어졌다고. 자 inflation에서 나왔지. 저는 매우 부풀려져 있다고. 자 그러므로 결과죠. 자 proportion은 비율. 자 비율인데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까지 또 묻고요. 자 that is said to have access to safe water supply까지 또 묻고요. proportion이 주어져. 좀 두 줄 내려가고 사실상 동사는 이제요. 자 이러한 비율도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비율 설명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현 도시 지역과 시골 인구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자 어떤 애들이냐면 이 지역들이 are said to have 그러면 말해지는 거죠. 자 뭐라고 to have 가졌다고 안전한 물의 공급 자 안전한 물의 공급에 접근을 가졌다고 말해지는 이러한 나라들의 실제 비율은 확실히 훨씬 더 크게 큰데 자 that actually 중요한 거에서 실제 비율보다 크다 부풀려졌단 말이죠.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실제 비율은 has a regular 정기적 자 충분함 정기적이야 정기적으로 자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convenient 편리한 천리한 와 미치겠다 자 편리한 자 공급인데 of good quality water가 자 그러면 좋은 질량의 공급이 자 at cost 자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면 여기서 대생략 구조죠 자 that they can afford 그들이 afford 지불할 수 있는 자 지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과대포장했던 것이 사실상 어떻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라지월도 여기서 사실상 문제 내려면은 더 크다. 실제 이렇게 공급할 수보다 갭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크단 말은 여기서는 의역하자면 부풀려져 있다. 부풀이죠. 부풀려 있다 라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은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실제 숫자보다는 크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생명의 물을 왜 조작했겠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부의 불만을 품을까봐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다 공급하고 있다 근데 사실상 먹을 물은 없겠죠. 자 여튼 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시골 지역의 실제 물 공급률을 부풀려 발표하는 조작 달인 나라들.